푸른 밤 장엽입니다. 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우를 배우로 완성시켜주는 것은 관객,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관객, 배우를 배우로서 인정해주는 것, 그것 역시도 관객. 연예인과 배우는 그래서 어쩌면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밤 기획특집 여배우들 김현주씨와 함께합니다. 배우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건 더 힘든 일인데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주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밖에 춥죠? 너무 춥네요. 오늘. 네. 네. 네, 유독 추워 보이십니다. 아, 네, 지금 막 촬영을 네. 마치고 아. 네, 아주 불이 나게 달려왔거든요. 네. 아, 촬영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네. 푸른 밤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로는 정말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 요즘에 MBC 새 주말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네. 네. 아니, 라디오 스튜디오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네. 다른 여배우들과는 달리 좀 유난히 편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고 봤더니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네. 인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아, 제가 서서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1999년 MBC FM4U, FM데이트. 거기 DJ셨어요. 네, 네. 네. 아, 실례지만 그때 나이가... 글쎄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한 10살 때인가요? 네, 네. 10대 후반? 네, 10대 후반.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네, 했어가지고요. 아, 정말 대선배님이시군요. 네.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아. 좋은 추억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라디오가 좀 남다르지 않고, 저 2부스에서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너무 기분이 막 좀 설레고 그래요. 아, 신기하다. 네. 네. 아, 이렇게 선배님과, 이렇게 대선배님과 마주 앉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네. 네, 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네. 아니, 그러면, 그, FM데이트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과 그 시간대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네, 있더라고요? 그랬죠. 어떤 네. 프로그램과 좀 비슷한가요? 글쎄요, 그때는 그 여자 DJ가 좀 많이 인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전에 이희정 씨가 하셨어가지고 네.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근데 저는 좀 짧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자면 글쎄 아이돌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랑 좀 비슷할까요? 네, 좀 밝고 좀 밝은 분위기군요. 네,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아니 근데 그때 직접 콘솔을 잡으셨다면서요? 네, 그걸로 좀 MBC에서 약간 유명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약간 네. 좀 네. 뭐 그랬었다고. 네, 네 아, PD님께서 네. 좀 저를 많이 믿어주셔가지고요.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네. 아, DJ면 그걸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 먼저요. 네. 네, 녹음 때 연습 한두 번 하고 생방송 때도 바로 시키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주변에 많은 DJ분들이 좀 부러워하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 능력자십니다. 저는 아직 그, 이제 5개월째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녹음 때만 콘솔을 잡고 생방 아. 때는 아직 엄두가 안 납니다. 아, 네. 네. 재미있었어요, 아주. 네. 스릴 있고, 네, 사고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아, 정말요? 네. 네. 아니, 그러면 혹시 푸른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아주 뭐, 자주는 아니지만, 네. 가끔씩 제가 혼자 운전할 땐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운전할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가끔, 예, 네,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선배님이 보시는, DJ 정엽은,
감히 네, 옆집입니다. 아니 네.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랑은 네.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누구인지 잘 몰라서 네. 아, 이 남자분은 누구시지? 그랬는데 네. 정엽 씨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이 시간대에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참 좋죠, 목소리가. 네, 노래 부르실 때 더 좋고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이선혜 씨가요.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윤지혜 씨가 그냥 자려다가 김현주 씨 나온다길래 다시 돌아왔잖아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혜 씨가 목소리가 매우 긍정적이신데요. 하셨습니다. 아, 목소리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러게요. 아주 뉘앙스 파악을 아주 세밀하게 하신 분인가요? 네, 좋은 표현인데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요즘 좀 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MBC 주말 드라마죠. 반짝반짝 빛나는 네. 오늘도 촬영하다가 오셨다고 했는데 네. 참 그 특히 배우분들 막 대기 시간 굉장히 길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오늘 일찍부터 촬영하시겠어요? 예, 저희 근데 어저께 밤을 지금 며칠째 저희가 밤을 새고 있어가지고요. 어제 늦게 끝나서 오늘은 좀 낮에 오후에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라디오가 있으니 좀 네.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온스텝이 지금 네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시간 내에 네, 잘 도착했네요.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네, 근데 뭐 늘 촬영이 들어가면은 그런 건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래도 좀 힘들기는 하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워낙 관록이 있으시니까 아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눈이 좀 빨가세요. 네, 네.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피곤에 추위에, 네. 아, 참. 제가 네. 다 안타깝습니다. 예쁘게 네. 왔어야 되는데, 참.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7309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 여배우들만 했던 FM데이트 현주님